텃밭주인 가수 유일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구마를 심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텃밭이 너무 작습니다. 고구마 심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포대에다가 이렇게 상토를 사왔습니다. 옆에를 구멍을, 고구마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배수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많이 내서 배수가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상토 포대를 그냥 사다가 비닐에다가 바로 하실 분들은 구멍을 최대한 많이 뚫어서 해야 됩니다. 고구마는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잘 되기 때문에 구멍을 엄청 많이 뚫어야 돼요. 근데 막 이렇게 안 하실 분들은 자루에다가, 예, 자루에다 하시면 됩니다. 자루 같은 경우는 뭐 물이 배수가 워낙 잘 되니까요. 예,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심을 건데요. 아,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제가 매년 하면 어떨 때는 거름 없이 해도 잘 자라고, 근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거름 없이 워낙 잘 되는 그런 작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름 없이 해갖고 어떤 애는 잘 됐습니다. 근데 또 어떤 애는 또 안 달려요. 알 수가 없는 게 참 고구마인데,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고구마가 어떨 때 잘 될까. 그런데 매년 잘 되는 방법은 고구마 전용 비료라는 게 있습니다. 고구마 전용 비료를 쓰면 솔직히 고구마가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비료를 여기다 이제 녹여가지고, 물로 녹여가지고 주면은 잘 자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사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 물비료를 이렇게 물에다 녹여가지고 고구마 심은 다음에 위에다가 뿌려주면 되는데, 이 고구마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6개월 걸리는데, 아, 수확할 때 너무 안 자라면 속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구마는 그냥 제가 비료를 쓰기로 했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 고구마에 들어가는 전용 비료를 쓰면 고구마가 잘 자란다. NK, NPK나 붕소 막 그런 필요한 영양소가 적정하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구마 이거 모종 사오시면 물에다가 꼭 담궈 놓으세요. 제가 해보면 물에다 담그는 게 고구마 이 모종이 참 잘 자랍니다. 고구마 이 그냥 한 데다 놔두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구마 모종을 사실 때도 제일 좋은 게, 이게 저는 심을 때 줄기가 좀 두꺼운 걸 심습니다. 확실히 이 줄기가 두꺼운 게 세력이 좋아가지고 처음에 뿌리 활착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 며칠 담가 놨더니 잔뿌리가 이런 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찔러 넣어주면 여기다가 고구마를 이렇게 껴가지고 쭉 밀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요거 2,000원, 3,000원이면 삽니다. 요거 꼭 사셔야 돼요. 요걸 사셔가지고 여기다가 구멍 뚫린 데다 딱 집어넣고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물 주면은 싹 스며들면서 모종이 자리를 잘 잡습니다. 네. 뭐 텃밭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텃밭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툭툭 털어줍니다. 그래야지 공기층이 안 생기고 이제 거기에서 모종이 잘 밀착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물도 줘야 되니까 위에 뚜껑을 따줍니다. 네, 위에 뚜껑은 따버리세요. 구석에 이렇게 남는 자리에다가 올려두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다가 뭐 비료를 뭐 흙에다 섞어가지고 하기엔 늦었습니다. 가스를 빼는데 비료가 한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물비료가 좋은 게 그냥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20일에 한 번씩, 한 날에 한 번씩 이렇게 위에다가 주면 고구마가 좋아하는 정확한 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가스를 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가스 피해가 없습니다. 비료는 보통 그냥 뿌리고 하게 되면은 가스 피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고구마가 원하는 NPK, 뭐, 붕소까지 정확한 거름이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고구마가 필요로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만약에 질소를 많이 준다든지 그러면요, 이 웃자라기만 해서 뿌리 쪽에도 영양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고구마는. 그래서 줄기 같은 거 웃자라서 너무 많이 자라면 잘라버리잖아요. 보통 고구마는 마사토, 황토 이런 배수가 잘 되는 데서 잘 자라는데, 보통 개분만 조금 넣고 해도 달리긴 달려요. 근데 엄청 크게 달린다든지 많이 달린다든지 이건 아닌데, 고구마는 꼭 크게 우리가 하는 게 기술은 아닙니다. 비료를 주면 고구마가 많이 달리죠. 예. 작게 달리고 크게 달리고 문제가 아니라 많이 달립니다. 예. 예, 공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석진 곳에, 제가 지금 워낙 밭이 작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지금 수박 심을 건데 옥수수 가상자리 심어놨잖아요. 이런 데다가 이제 구석에다 포대는 갖다 두면 이게 수직 텃밭이기 때문에 저처럼 텃밭이 작아서 못하시는 분들은 주택에서도 아파트 뭐 도시에서 다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차고차고 쌓아서 위에다가 올려도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안 두고 일자로 잘 쌓아서 하셔도 됩니다. 응용하십시오. 고구마를 작게 하시겠다. 작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고구마를 촘촘하게 모종을 찔러 넣으세요. 촘촘하게 가까이. 그러면은 고구마가 잘게 달립니다. 그리고 듬성듬성 모종을 심으면 좀 크게 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고구마를 이제 멀칭한 데다가 심으실 때는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해서 뚝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고 우회를 한번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 바람구멍 같은 거 안 통하게. 네.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 바람구멍이 안 통해서 고구마가 잘 삽니다. 그리고 이게 뜨거운 지금 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두면은요, 여기서 화상이 벌써 이게 잎이 빨리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에서 흙을 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주세요. 고구마 모종을 이렇게 찔러 넣은 다음에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흙을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복토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구마가 덜 죽습니다. 잘 안 죽습니다. 예, 고구마 모종 심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